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우리는 네트리스트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트리스트 파일을 생성 후에 모든 부품들이 잘 따라왔지요. 따라서 이번 강좌부터는 이제 PCB 설계를 본격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B 설계에 앞서 PCB 설계 환경 설정부터 해 보도록 할까요? 메뉴 셋업의 디자인 파라미터스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디자인 탭에서 유저 유닛은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 주시고 사이즈는 A4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큐리시는 소점 이하 넷째 짜리까지 표현을 하도록 하고요. 엑스텐츠에서 레프트 X와 로어 Y를 -80, -8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ape 탭을 눌러 보도록 할까요? Shape 탭에서 Edit Global Dynamic Shape Parameters를 클릭을 해 보도록 합니다. Shape 탭에서는 PCB 설계에 사용할 Shape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hape의 속성이나 알프업계의 속성, Summer Relief, 즉 단열판 등을 설정할 수 있지요. Void Control 탭을 눌러서 알프업 포맷은 Cover All S274X로 이와 같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ummer Relief Connect를 눌러서 Through Pin SMDP는 Orthogonal로 단열판을 생성을 하도록 하고 Via는 Full Contact로 단열판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 Pin의 Minimum Connect를 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로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Use Fixed Summer Reserve를 클릭을 하셔서 단열판과 네트 사이의 연결선의 두께를 0.5mm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열판과 네트 사이의 연결선은 0.5mm 정도이면 충분하지요. 이와 같이 설정이 되었다면 OK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Display 탭에서 그리드를 켜도록 할까요? 그리고 Setup Grids를 클릭을 해서 Non Edge의 Spacing XY 값을 0.1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pply, OK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2층 기판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레이어가 2 레이어인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메뉴 셋업의 크로스 섹션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설계 레이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탑과 바텀 2 레이어로 설정이 되어 있군요. 확인을 하셨다면 OK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오면 되겠지요. 다음은 보드 아웃라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사이즈는 가로 58mm 그리고 세로 58mm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쉐입의 렉탕귤라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할까요?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를 보도록 합니다.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하지요. 클래스는 볼드 지오메트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서브 클래스는 디자인 아웃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Shape Creation에서는 우리는 Place Rectangle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Width와 Height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로, 세로 모두 58mm의 사이즈로 볼드 아웃라인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58 그리고 하이트도 58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너는 우리가 라운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사이즈는 1mm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커맨드 창에 X0,58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엔터를 치시면 이와 같이 배치가 됐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던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볼드 아웃라인을 생성을 했고요. 이제 패키지 킵 인과 라우트 킵 인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킵 인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할까요? 메뉴 쉐입의 제트 카피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에서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를 조정해 보도록 하지요. 클래스는 패키지
킵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클래스는 all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이즈는 contract, 그렇죠? 보드 아웃라인보다 작게 만들면 되겠고요. 옵셋 값은 우리가 2mm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이 되었다면 왼쪽에 Find 탭에서 All Off를 선택을 해 주시고 Shape만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Bold Outline을 클릭하시면 2mm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킵인이 생성이 되지요. 여러분, 던을 해 주시고요. 원활한 영상을 위해서 잠시 그리드를 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mm 안쪽에 패키지 킵인이 생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 우리는 라우트 킵인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쉐입에 Z카피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에서 클래스와 서브클래스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클래스는 라우트 킵인이 되겠습니다. 배선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래에 사이즈는 컨트랙트 축소해서 옵셋값 2mm 안쪽에 마찬가지로 패키지 킵인과 같은 사이즈로 라우트 킵인 또한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볼드 아웃라인을 클릭을 해 줌으로써 우리는 2mm 안쪽에 오렌지 컬러로 라우트 킵인 영역까지 우리는 만들게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던 해주시면 되겠지요. 다음은 기구 홀을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메케니컬 심볼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지요. PCB 에디터에 등록된 라이브러리의 풋프린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컨스트럭션 항목의 라이브러리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캡처에서 네트리스트 설정된 풋프린트만 이용할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기구 홀을 배치하기 위해서 툴바의 Place Manually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할까요? 캡처에서 네트리스트 설정된 풋프린트들이 Components by Reference Designator로 이와 같이 C1에서 U2까지 있지요. PCB 에디터에 등록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텐데요. Advanced Setting에서 라이브러리를 체크를 해 주시면 이제 PCB 에디터에 등록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uto Next는 Disable로 선택을 해 주도록 할게요. 다시 Placement List 탭으로 넘어와서 이제 List 버튼을 눌러 보시면 Mechanical Symbol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MTG125를 체크를 해서 메케니컬 홀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5라고 하는 값은 바로 지름의 크기를 나타내는 125mm를 의미를 합니다. 밀리미터 빌 변환기로 제가 125mm를 입력을 해 보았더니 지름이 3.175mm입니다. 3파이보다 약간 크지요, 여러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배치를 한 후에 3파이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MTG125 기구 홀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고 이제 좌표점을 이용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배치를 해볼까요? 커맨드 창에 X4.5,4.5로 입력을 하시면 첫 번째 기구 홀을 배치를 했고요. 두 번째는 53.5,4.5 좌표점을 입력해서 기구 홀을 배치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X53.5,53.5를 입력을 해서 세 번째 기구 홀을 배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X4.5,53.5로 네 번째 기구 홀까지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지요. 오른쪽 마우스 던을 해 주시면 이제 우리는 기구 홀을 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기구 홀을 4개를 배치를 했는데요. 확인한 것처럼 3파이짜리로 크기를 재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모드를 Edge Edit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구 홀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Modify Design Pad Stack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는 총 4개의 기구홀에 대한 사이즈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All Instant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이와 같이 헤드 에디터가 실행이 될 텐데요. 드릴 탭을 눌러서 지금 125mm에 해당이 되는 3.175 드릴 다이아메터에 대한 값을 3mm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을 하신 후에 메뉴 파일에 Update to Design and Exit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워닝이 뜨지만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Yes 눌러주시면 이제 크기가 3파이로 모두 조정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Show Element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Circle, Drill, 3파이, Non-Plated로 이와 같이 수정이 되었죠, 여러분? 자, 확인을 하셨으면 닫아주시면 되겠지요. 이제 치수 보조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보조선을 그리기 위해서 메뉴 텍스처의 Dimension, Environment를 선택해 주시지요. 그리고 PCB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Parameters를 열어줍니다. Parameters에서는 치수 보조선에 사용할 단위와 글자 크기, 방향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General 탭에서 우리는 Unit은 밀리미터로 이와 같이 설정을 해 주시고요. Text 탭에서 General Parameters의 Text Block을 우리는 3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Use Trailing Zero After Decimal Point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primary dimension unit은 밀리미터, 그리고 decimal place는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ines 탭을 눌러서 화살표의 head length를 4mm에서 1mm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했다면 apply,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지요. 치수 보조선을 이제 그려주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linear dimension을 선택을 하시고요. 우측 옵션즈의 텍스트에 %vmm을 입력을 해서 치수 보조선의 단위 밀리미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아웃라인을 선택을 이와 같이 해 주시면 이제 치수 보조선이 따라다니지요. 적당한 위치에 여러분들께서 배치를 해 주시면 작성한 크기 58mm의 가로의 보드 사이즈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다음은 이제 위쪽에 보드 아웃라인과 아래쪽에 보드 아웃라인을 클릭을 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기구홀의 중심에서 보드 아웃라인까지의 간격도 이와 같이 표시를 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께서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죠? Done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PCB 설계, 환경 설정, 그리고 보드 아웃라인 작성, 그리고 기구 홀 배치, 마지막으로 디멘전까지 우리는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